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박미서와 함께 내기 전신 행법 지난번에 이어서 자 지난번에 수법했죠? 오늘은 화법 들어갑니다. 자 화법은 심장과 소장이 있습니다. 심장과 소장은 어디요? 발가락 아지입니다. 손부터 있죠? 새끼 손가락 양쪽에 있는 새끼 손가락부터 있는데 자. 그 심장은 극천에서부터 해서 소외로 해서 새끼손가락 소춘까지 그 다음에 소장은 뒤로 해서 양경락이니까 여기 소택부터 해서 소해 견정 이렇게 앞으로 와서 천구까지 그죠? 그런 길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손에다 신경을 많이 쓰는 동작이 들어가겠죠? 오늘 손동작 신경 써면서 한번 같이 해봅시다. 다섯 번 연이어서 하니까 무리하게는 마시고요. 왜냐면 머리에서 동작을 익히셔야 돼. 그래야지 그 동작을 익히신 다음에 행동을 하다 보면은 동작을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 나중에는 아마 멋있는 동작이 나오실 겁니다. 그죠? 저보다 하면 더 잘하실 거예요. 자, 기본 자세 들어갑니다. 어깨 넓이 11자. 자기 아니면 골반 넓이, 그죠? 그 넓이로 벌리시고요. 안쪽 엄지발가락하고 뒤꿈치를 일직선 상태 놓으시고요. 그리고 배꼽 아래는 힘이 딱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상체는 기운을 쭉 빼셔야 돼. 자, 그 상태. 그 다음에 양손은 내 몸 앞에서 X자 똑같습니다. 그리고 X자를 하되 너무 가슴에 이렇게 딱 붙여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힘이 들어간다고 해서 멀리 쭉 꼽는 것도 아니고 주먹이 하나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들어갈 정도 그렇게 놓으시면 되고요. 자, 그 상태에서 들어갑니다. 자, 화법에 좌진 하면은 자, 어디를 생각해요? 좌진 하면은 음은 심장, 그죠? 심장을 의식하시고 합니다. 자, 오른쪽으로 팔을 쭉 뻗어보세요. 쭉 뻗었죠? 그 다음에 왼쪽으로 틀면서 자, 왼발 앞으로 쭉 내가 갈 수 있을 만큼 갑니다. 그 다음에 손을 탁 던져요. 던진 다음에 쭉 끌어당기면서 다리가 맨 처음에 이렇게 갔겠죠? 일직선 몸쪽으로, 그죠? 그런데 땡겨 오실 때는 천천히 발을 옆으로 그죠? 일직선 이렇게 일직선 놓으시고요. 그 다음 손을 던졌던 것을 땡겨 옵니다. 땡겨 오는데 이렇게 내 옆구리에 오른손이 내 옆구리에 오는데 손바닥이 앞을 향하게 그리고 팔꿈치는 최대한 뒤로 뺄 수 있을 만큼 빼주시고 이 오른쪽 무릎은 내가 아, 나는 무릎이 아파하면 이 정도로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절대 무리하면 안 되십니다. 그죠? 그 상태에서 하시고 손은 왼손은 발등을 향해서 가시고 시선은 요 손끝과 발등을 이렇게 바라보시면 돼요.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둘 다리도 펴고 손도 펴고 자 다리를 갔던 다리 땡겨옵니다. 여기 왔죠. 그 다음에 손은 앞에서 X자를 했다가 자, 무릎 살짝 굽히면서 크게 하이 날개 치듯이 됐죠? 내려오면서 다리 제자리 갑니다. 자 이렇게 왼발이 갔다 왔다 합니다. 자 됐죠? 자 준비 자세. 이제 우진할 때는 오른손이 앞으로 갑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화법의 우진입니다. 자, 이번에는 왼쪽으로 쭉 뻗어주시고, 손을. 그 다음에 다리는 뒤로 빠지고, 자, 몸은 틀면서. 그죠? 다리가 내가 갈 수 있을 만큼 갑니다. 그 다음에 발은 일직선이 되겠죠? 내 몸하고 같이 일직선. 그 상태에서 손을 툭 던졌다가, 내가 갈 수 있을 만큼 던졌죠? 쭉 당겨오면서 다리도 일직선으로 옵니다. 다시 이제 앞으로 향했던 것을 먼저 원위치대로 일직선
놓고 손은 쭉 당겨오면서 자 왼손은 내 옆구리에 손바닥이 앞을 향하게 놓으시고 오른손은 발등을 향해서 놓고 시선은 어떻게 되겠어요? 발등하고 손끝을 바라보시면 됩니다. 둘 무릎이 쉬고 손도 풀고 자 다리 당겨옵니다. 크게 손 앞에서 크게 무릎 꿇고 자 크게 이렇게 해서 준비 자세 자 화법에 좌진 심장 의식하시면서 숨을 쭉 들이마셨다가 내쉬고 숨을 쭉 들이마셨다가 멈추고 내쉬고 크게 들이마셨다가 내쉬고 화법의 우진 소장 의식하십니다. 쭉 들이마시고 멈췄다가 둘 내쉬고 크게 들이마셨다가 내쉬고 자 화법의 좌진 심장 의식하십니다. 둘 우진 둘 호흡과 같이 합니다. 화법의 좌진 숨을 쭉 마셨다가 내쉬고 쭉 들이마시고 멈추고 둘 내쉬고 크게 마셨다가 내쉬고 화법의 우진 쭉 마셨다가 내쉬고 숨을 쭉 들이마시고 멈추고 내쉬고 크게 마셨다가 내쉬고 화법의 좌진 심장 의식하시면서 호흡과 한번 해보세요. 본인 호흡에 맞춰서 둘 화법의 우진 둘 말씀드립니다. 다시 화법의 좌진입니다. 숨을 쭉 마시고 내쉬고 쭉 들이마시면서 당겨오시고 멈추고 둘 내쉬고 크게 마셨다가 내쉬고 화법의 우진입니다. 숨을 마셨다가 내쉬고 쭉 들이마시고 멈추고 내쉬고 크게 들이마셨다가 내쉬고 자 이상입니다. 이렇게 오늘은 내기 전신 행법 줄여서 기신법의 화법 심장과 소장의 좋은 기운을 넣는 동작을 연이어서 들어갔습니다. 자, 오늘도 운동하시면서 활기찬 하루가 되시길 빌며 다음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